주의! 이 영상은 고기 요리를 실패한 영상으로 사람에 따라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절대 따라하지 않는 걸 권장합니다. 한 우물만 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면 X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딱 그랬습니다. 아휴. 뭐 일단 한번 보시죠. 고기는 에이징을 통해 한껏 맛있어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많은 유튜버분들이 드라이 에이징, 웻 에이징, MSG 에이징, 다시다 에이징 등에 도전하셨죠. 뭐임 또 누가 한 거 따라하는 거임. 이미 누가 한 건 성에 안 차는 법. 저는 색다르게 마요네즈 에이징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부채살을 준비하고 손질합니다. 아유, 우리는 도대체 뭐 먹고 사냐 싶을 만큼 부채살은 싸기 때문에 보장되지 않은 레시피를 하기에는 최적이죠. 손질은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스킵. 그리고 고기를 큼직하게 잘라볼게요. 부채살은 위로 갈수록 근막도 있고 마블링의 차이가 존재하니까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부위별로 나눠서 숙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요네즈를 준비해야겠죠. 한국인의 사랑 가뚜기 마요네즈 큰 통을 준비합니다. 아, 근데 여기에 넣으면 뭔가 넘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조금 덜어내고 난 다음에 고기를 넣어줄게요. 비교를 하기로 한 녀석들은 그냥 냉장 숙성 같은 과정을 거칠 예정이니 미트패드를 붙이고 진공 패킹을 합니다. 이대로 약 5일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을 해보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니, 에이징인데 겨우 5일밖에 안 남. 사실 한 달 정도는 해볼까 했는데 혹시라도 고기가 상할까봐 무서워졌습니다. 뭐 그래서 결국 에이징이 아니라 그냥 마요네즈 숙성 같이 됐네요. 여기서부터가 잘못됐죠. 좀 전에 덜어내고 통 안에 다 들어가지 않은 부채살이 있습니다. 요 녀석들은 마요네즈를 발라서 저녁밥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기 굽는 실력은 도무지 늘지를 않네요.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뭔가 처음 겪어보는 맛입니다. 생각보다 마요네즈 맛은 그렇게 안 느껴졌어요. 뭐랄까 고기가 한층 무언가로 쌓여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일반적인 고기보다 살짝 기름진 느낌이라 느끼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대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5일이 지났습니다. 일단 마요네즈가 빨갛게 물든 것부터 좋지 않습니다. 이게 뭐랄까 식욕을 엄청 떨어뜨렸어요. 사실 에이징이라는 게 적어도 한 달은 해서 고기에 뭔가 반응이 일어나야 하는데 불안감과 함께 온 성급함이 이런 비주얼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요네즈를 한번 닦아보려고 하는데 이건 또 안 닦이네요. 아, 그렇다고 이걸 물에 씻을 수도 없고 우여곡절 끝에 최대한 닦아는 봤습니다. 일단 고기 상태 한번 볼게요. 딱 봐도 아시겠지만 뭔가 고기가 숙성됐다는 느낌보다는 젖었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네요. 마요네즈가 고기에 거의 침투하지 못해서 색깔도 어중간한 기분입니다. 비교를 위해서 그냥 숙성한 녀석과 나란히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네, 벌써 망했습니다. 그래도 고기를 구워보긴 해야겠죠. 근데 저는 고기를 더럽게 못 굽는 관계로 비교를 위한 조리는 수비드를 이용한 리버스 시어링으로 진행합니다.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보시죠. 이제 고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5일간 냉장고에서 숙성한 녀석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수비드답게 부드러운 식감에 육즙이 탄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본적인 스테이크고요. 오늘의 주인공인 에이징이라고 부르기엔 조금 짧게 숙성한 마요네즈 부채살도 먹어보겠습니다. 제대로 망했습니다. 마요네즈 맛이 너무 강하게 납니다. 아무래도 숙성 기간이 너무 짧아서 제대로 된 작용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수비드를 한 것이 큰 실패의 원인이었죠. 이렇게 기름이 침투된 고기라면 좀 더 마이야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오븐을 이용한 리버스 시어링을 하거나 그냥 팬에 구웠어야 했습니다.
한 우물만 팠어야 했는데 짧은 숙성 기간과 수비드라는 선택이 에이징은커녕 고기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결론, 한 우물만 파자. 오늘도 길고 맛없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